자,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편하게 앨범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여름 휴가철에 예, 차 안에서 들으면 딱이에요. 쉼없이 몰아칩니다. 비트가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예, 댄스도 시원하고. 네. 자, 먼저 구분한 세미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공개를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항상 이 쇼케이스 자리는 정말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쇼케이스 전날 밤마다 이렇게 너무 설레고 긴장되는 예. 마음에 잠을 설치는데 오늘도 역시 떨립니다. 많이 떨리세요. 네. 긴장되고 그렇죠. 또 구단 세미나로 또 세 분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어제 뭐 좋은 꿈 이런 것도 잘 못 꾸셨겠어요, 미나 양? 잠을 설쳐가지고. 꿈은 안 꾼 것 같아요. 푹 잤단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구구단 세미나만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앨범이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앨범인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세미나는 우선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펑키 디바스러운 앨범인데요. 저희 세 명의 개성과 또 세 명의 자유로움 또 그리고 저희 멤버의 가창력 또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좀 전에 무대에서 진짜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노래. 심지어 타이틀곡 이제 세미나. 네. 예,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중독성이 벌써 느껴집니다. 세미나 세미나. 자,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 이번 타이틀곡 세미나는요 블루스 장르를 요즘 스타일로 좀 바꿔서 특히나 이제 저희 구구단 세미나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무대가 됐는데요. 이게 세미나의 세미나다 보니까 약간 가사 유의가 좀 재밌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되게 귀에 잘 박혔었거든요. 뭔가 대중분들도 그렇게 귀에 잘 익어서 더 듣고 싶고 더 찾게 되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즐겨 들으실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이제 요즘 노래만큼 안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세미나만의 아까 이제 파워 핸들 이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세미나 노래 중에서 여러 안무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노노 하는 부분이 저희 안무 가장 포인트인데요. 그래요? 한번 짧게 보여드릴까요? 네. 세 분 모두 예. 네. 자, 포인트 안무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세미나 세미나 노노노 이 부분이요? 네. 여기 포인트 안무. 네, 세미나 세미나 노노노. 노노노도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이 포인트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진짜 약간 핸들 돌리는 느낌 맞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핸들 예. 같은 느낌도 사실 살짝 있는데 예. 세미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갈대랑 느낌이 다르니까. 포인트 안무. 귀에 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매력들을 담은 또 뮤직비디오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특별한 곳에 가서 찍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저희 세미나의 뮤직비디오는 또 여름 컨셉에 맞게 발리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발리.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설기도 했고 또 날씨가 한국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되게 더웠어요. 한국보다 더 더웠는데 예. 그 해외라 그런지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예. 뮤직비디오가 잘 나온 것 같아서 또 멤버들이랑 첫 해외 촬영을 잘 맞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예, 그래도 발리 갔는데 더워야죠. 그럼요. 휴양지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네. 혹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제가 서핑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씬 중에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 잡아오는 씬이 있었어요. 서핑을 하러 나가서 참치를요? 네. 그래서 일단 서핑 자체도 고난이도였는데 참치가 심지어 모형이 아니라 진짜 통참치를 제가 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약간 어떡해 이랬는데 또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럼요. 딱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럼요. 어마어마할 텐데 참치가. 네. 그래도 그런 큰 참치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특별한 경험이네요. 특별했어요. 서핑하다가 참치를. 네. 예, 대단합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까? 자동차
지금 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제가 볼 테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구단 세미나의 그럼 이제 킬링 포인트는 어떤 건지. 사실 저희 이번 구구단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3인 3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구구단 세미나의 세정, 미나, 나영이 진짜 각자 다 다른 보컬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또 다른 느낌? 나영 언니는 특히나 이번에 진짜 나영 언니의 가창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언니의 노래를 아 나영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었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인 것 같고 특히나 미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랩을 선보이게 되어서 아 미나가 랩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였어? 라고서는 세 명 다 너무 돋보인다 라는 3인 3색 무대가 이번에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진짜 3인 3색이네요. 네. 세 분의 각기 다른 또 가창력의 네. 매력을 네. 느껴볼 수가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는 간단하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